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253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완과 회의라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죠? 이완, 회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한자를 어떻게 쓰고, 뜻이 어떤 것인지는 한번 글자를 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긴장, 꽁꽁 이렇게 동여 맨다든지, 또는 갑오경장 해서, 갑오년에 제도를 고쳐서 팽팽하게 한다. 금은구주를 새로 매듯이. 그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그 긴장과 좀 반대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완입니다. 별로 이렇게 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글자예요. 늦춘다, 팽팽한 것을 늦춘다 그런 뜻이에요. 좀 그리고 느리다, 느릴완이에요. 우리가 급행, 완행 할때 기차 같은 거 있죠? 완행 열차, 급행 열차. 뭔가 부드럽게 되는 것을 완만하다, 뭐 그런 얘기로 쓰는 완입니다. 글자를 보면 늦추리는 활궁입니다. 그리고 어조사 야예요. 활에서 물 늦춘다는 것은 활시위를 팽팽하게 맺는데 그걸 활시위를 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활을 뜻하는 활궁이 들어갔습니다. 어조사 야는 이것이 무슨 글자다는 것은 좀 사람에 따라 좀 설명이 다르지만 저는 뱀의 모양이다. 뱀이라는 것은 이렇게 꼭 바르다기보다 좀 이렇게 구불렁구불렁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불렁거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활에서 활주를 시위를 풀어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활에 팽팽하게 맨 활주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 활이 이렇게 허물어지죠. 그래서 늦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느릴 완은 뭔가 느리다. 자, 왜 실사빈이 들어갔느냐? 우리가 실이라든지 노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나무로 된 짝대기라든지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곧지 못하지요. 딱딱하지도 못합니다. 좀 느슨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실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네. 복잡할 땐 뜯어보면 제일 좋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손톱조가 있죠. 손을 뜻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손의 모양이다. 아래는 보면 또 이렇게 또우자가 있습니다. 또우도 손을 뜻합니다. 손과 손이 이렇게 맞잡고 있는 것이에요. 윗손과 아랫손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뭔가 구부러진 모양이다. 이런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구부러진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은 손과 손 사이에 뭔가, 나무 짝대기 같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위에 손이 있고 아래 손이 있는데, 어떤 막대기를 위에서 아래로 준다고도 볼수 있고, 또는 서로 끌어당긴다고도 볼수 있고, 그렇겠죠? 물론, 위에서 끌어당길 수도 있고, 아래에서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글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경우로 쓰이는데, 어쨌든, 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손과 손 사이에 나무가 들어가지 않고, 실을 가지고 늘어뜨려준다 하면, 조금, 이렇게, 딱딱한 고든 막대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느슨하겠죠? 그래서 느리다는 그런 느릴 완으로 씁니다. 글자가 좀 복잡합니다만 이 글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를 만드는 그런 글자이기도 합니다. 네,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근육이나 우리 몸의 근육이나 신경 따위가 너저러진다. 그래서 풀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팽팽하지 않고 풀려있다. 그런 것이 이완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뭔가 아주 주의하는 것. 그리고 긴장하는 것, 그런 것이 풀려서 느슨해진다 이런 뜻을 이완이라고 합니다. 이두 글자 다 느리고 막 이렇게 풀어진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킨다, 경직된 근육을 이렇게 풀어준다 할때 이완시킨다 하죠. 그리고 긴장이 이완된다. 아주 뭐라고 합니까? 아주 굉장히 바짝 긴장된 상태를 좀 풀어주는 그런 것을 이완이라 한다. 글자가 상당히 어렵지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좀 고급 용어로 할수 있을까요? 네. 이와 비슷한 용어로 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자는 이제 앞에서 본 이자예요. 해자는 푼다는 뜻이에요. 해는 푼다, 해부한다, 해석한다.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이죠. 이거 자는 보면 앞에는 뿔각이에요. 뿔이 있고 위에 칼이 있어요. 그리고 소가 있죠. 칼을 가지고 소에서 뿔을 뜯어낸다는 뜻이에요. 칼은 이제 소를 잡는다고 보겠죠. 소를 잡을 때 칼을 가지고 소뿔도 뜯어내고, 물론
사지를 각을 뜨고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풀어 헤친다는 뜻의 풉니다. 그래서 풀고 이렇게 너저러지게 한다 해서 마음이나 규율이 풀려 너저러진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해이가 되겠습니다. 기강이 해이해진다. 막 규율이 해이하다. 정신 상태가 해이하다. 많이 듣죠? 많이 듣는데 이 자는 잘 보기 힘든 그런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또 비슷한 말로 완화한다. 그런 얘기가 있겠죠? 완화한다. 완은 이렇게 또 이렇게 풀린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히 하는 것을 완화한다 그러죠. 긴장을 완화한다. 규제를 완화한다. 어떤 완화하는 방책, 완화책 이렇게 되겠죠. 네, 화자도 막좀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벼화죠. 벼를 벼에서 쌀을 얻죠.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입으로 같이 먹는다. 밥을 나눠 먹으면 굉장히 평화롭겠죠. 그렇게 해서 화다, 활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이벼 자체가 이렇게 벼가 알이 익어서 이렇게 고개를 수그린 그런 모양인데 알이 있다, 알맹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부드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말을 한다 해서 이렇게 그것은 평화로운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이 화자를 사실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서 병령이 있습니다. 어떤 군 부대가 있을 때그 앞에 정문 앞에 이렇게 이런 모양의 나무를 가지고 두 개를 세운답니다. 군대가 있으면 양쪽에 이러한 모양의 어떤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서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란 얘기예요. 부대. 그 부대 앞에서 적과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싸움 그만하자. 강화 조약을 맺는다 할 때. 그래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화한다 그런 뜻이 있죠. 자, 완화한다 할때 우리가 부드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냥 느슨하게 하는 것과 부드럽게 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완화한다 해서 이 완자에다가 화를 될화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완과 이 화를 합친 글자는 제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글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더 보태고 힘을 주는 것을 강화한다 그러죠. 이것은 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활화자죠. 강하게 하는 것과 다른 말은 약하게 하는 것으로서 약화라고 되겠어요. 완화할 때는 활화를 쓰고 강화나 약화할 때는 될화자를 쓴다. 네. 이렇게 보면 한자가 뭐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낱말 자체가. 네. 자, 마지막으로 좀 복잡지만 한번 글자를 한번 해부를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받는다는 뜻의 수예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손톱니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손이다. 그리고 또 우자는 또 손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 손을 이렇게 합친 것입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받을 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막 이렇게 표시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서 우리가 배운 원자를 보면 같은데 가운데 글자가 다르죠. 아래 위의 구조는 같습니다. 손으로 뭔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주고받는다. 여기에서는 서로 끌어당긴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글자가 좀 복잡하지만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조금 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받는 것만 있느냐? 주는 것도 무엇을 주느냐? 손으로 준다 해서 이게 손수자를 합치면 준다는 뜻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고 받는 것을 합쳐서 수수라고 하죠. 수수. 네. 먼저 주고 받습니다. 이것이 먼저 오지 않고 이것이 나중에 옵니다. 수수할 때. 자, 당길 원자입니다. 당길 원자는 여기 이 자체가 당긴다, 끌어당긴다 그런 뜻이 있죠. 여기 다시 손을 더해서 당긴다는 뜻이에요. 당긴다. 물론 당기면 뭐 주는 것도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응원을 한다든지, 그때 원, 원조를 한다든지, 그때 원, 여기 다이 원자를 씁니다. 여기 여자가 붙었어요. 여자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미인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주 기량이 좋고 아주 잘생긴 여자를 재원이라고 합니다. 재원. 아, 참, 저 여성은 참 재원입니다. 할때이 미인 원자를 씁니다. 미인 원자.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끌어당기는 여자다.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여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자체가 좀 느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느슨하다. 그래서 아주 말을 부드러운 여자, 부드럽게 하는 여자. 그래서 미인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자, 끌어당기는데 무엇을 끌어당기느냐? 해를 끌어당깁니다. 해를 끌어당기면 햇살, 햇빛이 와서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따뜻한 난입니다. 겨울에 추울 때 난방을 잘 해야 되겠죠. 따뜻한 난. 예. 자, 오늘 우리가 한 느릴 완자를 있었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따져서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마시고, 한 번에 많이 할 수는 없더라도 한자 한자 이렇게 붓숫자를 가지고 뜯어보면서 글자를 새겨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